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. 안녕하세요, 금영당입니다. 만나서 반갑고요. 오늘 촬영 잘 하겠습니다. 올 경자년은 쥐띠라서 뭐 금에 뭐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견해가 다 달라요. 태어난 뭐 사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뭐 참조만 하신다면 금영당에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풀어 보시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뭐 어렵다 해도 삼재 들어가신 소띠 분들이 초반에 고전을 했지만 후반기에는 참 괜찮게 풀리는 것도 보여요. 뭐 어떤 사업적이나 묶였던 돈들이 이렇게 풀어나는 것도 보이고 양띠 분들도 뭐 상반기에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다 견해는 틀리지만 양띠 분들이 이런 어떤 사업적으로 이렇게 벌려놓은 돈들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한 거 이런 거를 거둬들이기에는 참 좋은 상승을 타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두 띠 정도는 제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보면 하반기에는 두 띠 정도는 제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소띠랑 양띠 얘기해 주셨는데 네. 그럼 그분들이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한가요?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리하죠. 투자를 했던 것도 묶였던 것들이 조금 풀려있는 어떤 그런 방향도 많이 보이기는 해요.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법이 있다면 하반기에는 이 소띠 그렇게 보고 삼재라고 해도 너무 희망을 잃지 않아도 될 것 같을 정도로 조금 하반기에는 풀리는 게 많이 보여요. 소띠랑 양띠 네? 분들에게 네? 하반기에 잘 되실 거니까 응원의 메시지. 올해 소띠 여러분 작년에 뭐 힘들었고 또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. 잘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. 소띠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경자년에는 상반기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분명히 좋은 일 있으실 거고요. 꼭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적인 거에서도 조금 좋아질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.